오늘은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가 확 저수지라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요. 풍경이, 그죠? 바람 소리, 또뭐새 소리, 물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죠? 네, 저기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소리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확 여기가 학저수지라 이런 소떼도 여기 있는 건가 봐요. 멋있어요. 네. 우리 그럼 여기서 정말 이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기서 한번 마음껏 뽐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한자로 다 하고 한 소절씩 끊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부를 곡목은 노랫가락 중에 창낭에 낚시를 걸고, 여기다가 이따가 이제 낚시를 좀 하면서 이렇게도 좀 하고, 창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낙조청강 찬바람의 빗소리가 더욱 설다. 유지의 옹린을 끼어들고 행화천 갈까 그랬어요. 그냥 창낭은 이제 뭐큰 바다나 이제 물그 푸른 물결을 말하는데, 큰 바다는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물결이 막 이렇게 아주 멋지게 치고 있어요. 낙조청강, 지금 해질 무렵이잖아요. 맑은 강, 노을이 어리는 아주 맑은 강을 뜻하는데, 아주 여기가 너무 멋있고 좋네요. 유지에 옹린을 끼어들고, 유지는 이제 수양버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옹린을 끼어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비늘이 반짝이는 그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옥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행화천 갈까는 이제 살구꽃이 많이 피는 마을을 말하는데, 여기 마을도 저기 멀리 보이고 그랬는데, 아주 이게 가사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창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초장, 중장, 종장인데, 오를 초장 반씩 이렇게 나눠서 잘라서 해볼게요. 창낭에 낚시를 걸고, 여기까지가 3박 8박을 한 거예요. 자, 창낭에 낚시를 걸고, 시작. 창낭에 낚시를 걸고 창낭에 낚시를 걸고 무대 위에 앉았으니 창낭에
한번더 시작. 낙조 청각 찬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한 번씩 해보고 이제 첩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장낭에 낚시를 걸고 무대 위에 앉았으니 시작. 장낭에 낚시를 걸고 장낭에 시작. 장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낚시를 걸고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